비트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규석입니다. 댓글을 매일 달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종종 말씀해 주시는 게 글로벌 시황 업데이트의 진심인 뭐 오규석 범위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댓글 볼 때마다 좀 더 진심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글로벌 시황 관련해서 최소한 이거 보시면 지금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큰 테마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건 자리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주요한 얘기로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다시 급등하고 있는 밈 스탑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 관련한 이제 업데이트를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시장 같은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시장은 강보합으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우존스도 뭐 약간 7BP, S&P도 14BP, 나스닥도 14BP 스몰캡 같은 경우도 뭐 한 13BP 0.13% 올랐고 빅스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지금 16에서 17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빠져서 빅스가 한15 아래로 빠진다 한 13, 14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 정말 시장이 이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투자하는 레벨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6, 17 정도는 어느 정도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2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신 종목들 위주로 보면 테슬라가 약 3% 정도 빠졌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크게 빠지거나 오르지 않았던 거에 대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 이제 그 퀄리티 이슈가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퀄리티 이슈가 불거져서 이제 테슬라 그 무슨 리콜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진 그런 상태고 나머지 주식들 같은 경우 보시면 재미있는 거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같은 경우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SOX에 한 배짜리 SOXX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한 배짜리를 위로 이렇게 한 배짜리가 0.6% 그리고 세 배짜리가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어느 정도 상승을 다시 좀 돌아오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눈이 띄는 게 없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골드도 어제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 VNQ하고 BBRE는 어제 말씀드렸던 리츠 관련 종목이에요. 미국 리츠인데 지금 꾸준히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VNQ하고 BBRE고 이 중에서 사실 그난 리츠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BBRE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좀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 아래쪽에 사실 세 가지 종목을 담아놨어요. GME, AMC, BB 이렇게 해서 GME는 게임스탑, AMC는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홍콩에도 사실 있어요. 제가 사는 홍콩에도 AMC가 있는데 이게 영화관이거든요. 영화관 이제 있고 한국으로 치면 CGV 같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랙베리, BBU 세 가지가 요새 밈스탁 어제도 그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레딧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네이버 이제 주식 개별 들어가면 주식 거기 이제 토론방 가서 이제 많이 얘기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뭐 그런 주식 관련한 이야기 포괄하는 조금 이제 포괄하는 그런 사이트들이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급등이냐? 특히 이제 AMC 같은 경우 어제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일주일에 200% 이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공매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좀 가보면, 이렇게 보면 연초 이후로 2800%니까 28배가 올랐어요. GME는 1300%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1년으로 보면, 네, 게임스탑이 지금 6000%니까 몇 배야 이게? 6배. 60배가 올랐네요. 60배가 오르고, AMC 같은 경우도 10배 가까이 이제 올랐습니다. 블랙베리는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한두배 언저리긴 한데 그럼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냐라고 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게임스탑도 그렇고 AMC도 그렇고 블랙베리도 그렇고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전략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경쟁에서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GME 같은 경우는 크게 하면 한국으로 지금 오락실 체인이라고 할까요? 오락실 체인 같은 건데, 최근 보면 사실 이제 게임할 때도 뭐 집에서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컴퓨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스팀이나 뭐 다른 이제 게임 플랫폼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오락실 가서 게임 잘안 하잖아요. 오락실 게임 잘안 하시고. AMC 같은 경우는 영화관인데, 국내야 사실 이제 아직 여전히 영화 수요가 좀 탄탄한 편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경쟁자가 등장을 했죠. 이런 전통적인 영화 산업에. OTT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경쟁 우위로 보면 많이 안 좋기는 해요. 안 좋고. 또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도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랑 그 사회 초년생일 때는 블랙베리를 썼던 것 같은데, 감성이 있죠. 그 쿼티 자판 누르는 감성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거의 안 써요. 홍콩 같은 경우도 금융권에서 일하는 몇 명들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그 쿼티 자판은 지금 이메일 쓰기 편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안 쓰니까 뭐 안드로이드 경쟁에서도 밀려났고, 그리고 또뭐 애플에도 완전히 밀리고, 결국은 블랙베리가 예전에 추구하던 자기만의 그런 그 OS 생태계가 사실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계륵 같은, 굳이 뭐 특정 기업들 제외하고는 블랙베리 사실 쓰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난 게임스탑 안 좋아 보이는데 스팀 아니면 다른 이제 블리자드 같은 업체가 더 좋아 보여라고 하면 블리자드를 매수하고 이런 게임스탑을 공매도 하는 거예요. 공매도 하고, 왜냐면 이제 공매도로의 전략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종목들, 국내로 보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이둘 중에서 좀더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고 안 좋은 것 같은 종목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의 이제 그 전통적으로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엄청 많아요. 헤지펀드 이건 뭐안 좋겠지라고 하면서 AMC도 마찬가지고 블랙베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이런 종목들을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그 진입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미국도 사실 비슷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로빈후드라든지 아니면 소파이라든지, 소파이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파이 같은 이런 이제 그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쉽게 주식 거래를 할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가자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하는 이제 대형 헤지펀드들이 물량이 있으니까 속절없이 당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레딧이라는 주식 대화창에서 야 이제 우리 게임스탑 사서 올리자, 혹은 AMC 이제 뭐 공매도 많이 지금 당한다는데 이대로 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막 해시태그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매도를 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무료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서 공매도를 할 때는 이제 내가 공매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증거금을 계속 넣어야 돼요. 신용 투자할 때 증거금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 발생하면 증거금 계속 넣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손실 폭이 커지면 더 이상 공매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 한달 사이에 AMC 같은 경우는 500%가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500% 손해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만큼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 손해가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은 100%로 제한이 돼 있고 손실은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식 매수할 쓸 때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매수하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내 최대 손실은, 주식이 상폐되고 없어지면 100만 원이 되죠. 근데 내 최대 수익은 올라가는 만큼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경우는 그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MC랑 GME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를 했던 헤지펀드들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더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공매도를 중지하면 그냥 공매도 중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사서 돌려줘야 돼요. 공매도 주식 빌려왔던 곳한테. 그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냥 막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공매도했던 헤지펀드들이 야 이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접을래 라고 하면 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는 과정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스퀴즈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 저처럼 이제 금융권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 이 종목은 지금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그 PER이 엄청 날 텐데 분명히 이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MC 같은 경우 보자. AMC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레비뉴나 그로스를 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네 레비뉴 지금 완전 망가지고 있죠. 매출 엄청 떨어지고 있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영화관에 못 오잖아요. 못 오는 것 때문에 완전 망가지고 있는 이러면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400배예요. 네, 밸류에이션이 400배가 됩니다. 450배면 사실 테슬라보다 훨씬 높아요. 테슬라보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높다고 하더라도 뭐 100배 초반이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많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아마존이다 아, 라고 한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PE가 지금 훨씬 더 낮을 거예요. 지금 봐야 되는데 50배, 6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 성장세가 꾸준한 종목들이 50배에서 100배 지금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AMC 같은 경우는 뭐 별게 없는데도 지금 500배 가까이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문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혹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종목이 이어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가자 비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제 시장의 헤게모니가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기사 나온 걸 보면 AMC 주가 폭등 이제 AMC가 좀 전에 봤던 대표적인 이제 그 밈스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하루 뭐 100% 이상 폭등했고 관련 주식을 담고는 상장지수 펀드가 동반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이 ETF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런 밈스탕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켓워치에 따르면 소파이 소셜 50 같은 경우는 50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파이 증권계좌가 보유한 미국 50개 종목을 가중평균한 지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소파이 증권이 이제 로빈후드가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소파이 증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홍콩에 있는 소파이 증권을 지금 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뭐 매매 수수료 무료 뭐 이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미국 개미들이 많이 사용한다. 서양 개미들이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서양 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미국 50개 종목을 가중평균한 거야? 라고 하면은 기관 투자가들하고는 뷰가 아예 다르죠. 기관 투자와 뷰가 아예 다르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종목에 들어있는 이 ETF에 들어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면 아 그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보면은 ETF.com이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소파이 소셜 50 ETF라고 해서 아래로 싹 내리면 성과가 1년 동안 거의 80% 가까이 올랐네요. S&P 500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금 MSCI USA가 한 40% 올랐는데 두 배 가까운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강해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자료일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사실 한순간일 수 있다라는 위험은 있어요. 아직 빠지진 않았지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종목이 뭐 있나 한번 보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AMC 들어있고 미국에서 이제 AMC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그 소파이 투자자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 한국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애플, 게임스탑이 세 번째로 들어있네요. 니오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투자자 많이 하시는데 니오도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추가로 바로 엔비디아 다음에는 코인베이스도 있고, 보잉 들어 있고, 델타 있고, 쇼피파이도 있고, 알파벳, 스퀘어, 카니발, 뭐 많이 들어보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AMD, 아메리칸 ANA, 모더나, 뭐 제약사고, 알리바바, 포드, AT&T, 버크셔 해드웨이, 뭐 페이스북, 파이자, 엑슨모빌, 뭐 페이팔, 넷플릭스, 코스트코, 줌. 모르는 종목들 거의 없죠?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노키아도 있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크에서 항공우주 산업 관련한 ETF 관련해서 이걸 뭐 매도했다라고 이제 유명해진 그런 종목 있고, 월마트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네요, 여기. BB, 아까 보였던. 스타벅스,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GE, 우버, 비욘드밋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게 비건 미트라 그래서 채소, 그러니까 실제 육류가 아니라 그 채소를 기반으로 만든 가공육이죠. 그래서 실제 뭐 콩고기 같은 걸 썼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회사 한국에서도 꽤 많이 하셨던 걸 알고, 타겟 코퍼레이션은 제가 그때 방송에 말씀드렸긴 한데 미국의 무슨 뭐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랑 비슷한 회사, 조메디카는 전잘 모르겠고, 나이키, 3M, 뭐 달라도 내드리고, 아 이거 현금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SFYF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 지금 한번 저랑 같이 싹 봐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투자자들도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정도.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AMC나 게임스탑, 뭐 니오를 이 정도까지 많이 투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뭐 월트 디즈니,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정도가 오늘의 뭐 하나 확인할 사항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유가가 또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유가를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 이미 40%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행 혹은 상품 운송이 훨씬 더 활발해지면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무현위 밸류가 1년 전보다 50% 넘게, 그러니까 저희가 측에서 보면 주유소 갔을 때 보는 가격이 5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일시적으로 배럴당 80불을 돌파할 수 있다.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마 80불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프란치스코 블렌치 같은 전략가는 보면 향후 3년 안에 브렌트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건데 올해는 아니고 2022년, 2023년 이제 얘기고, 원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80달러 언저리까지는 얘기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유가 차트인데 주식시장하고도 어느 정도 좀 관련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위기 때 급락했던 이제 그런 구간에서 한 방향으로 상승했던 게 지금부터 한 1년 전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때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었죠. 이때 마이너스 어디까지 갔었니? 마이너스 한 40불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더 상승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무조건 올라오진 않고 등락을 반복하는 이제 형태로 아마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때 같은 건 100달러를 넘었는데 지금은 100달러까지 힘들고 한 80불 언저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초반이랑 지금이랑 원유 시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오펙의 헤게모니가 줄어들었다.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게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일본하고 비슷하지만 셰일가스 같은 경우가 2010년 대비 지금 사실 생산 기술이 훨씬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채산성이 좋아졌다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를 생산하는데 생산량이 뭐 배럴당 단가가 뭐한 50에서 60불, 비쌀 땐 7, 80불까지 간다라고 하면 현재는 30에서 40불까지 내려온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셰일가스 필드만 있다면, 유전만 있다면 충분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유가의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XOP 같은 종목이 될수 있다고 했었었죠. XOP 같은 경우가 원유 시추 생산 채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고, 그 원유 관련하면 제가 하나 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맞추실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맞추실 분이 있으면 제가 홍콩 오셨을 때 맛있는 딤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하도록 하고, 유가 관련해서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채권 금리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유가하고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나온 게 그냥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원유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원유 차트고 좀 길게 볼게요. 한 5년이다 라고 하면 뭐 군데군데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줄여서 보는 게 낫겠다.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 1년으로만 그냥 줄여서 보면, 그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사실 이제 채권 금리도 보통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가가 아니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약식인데 정통 방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지금 제로죠. 제로에다가 몇 개를 더 쌓아가면 지금 현재 10년물 채권금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간에 대한 텀 프리미엄. 좀 말이 어려운데, 그 이게 10년이라는 투자 기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향후 인플레이션 혹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두 개가 더 쌓여서 채권금리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그 투자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은 사실 잘 바뀌진 않고, 그 윗부분 경제 성장률 혹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좀더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사실 가장 큰 척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유가예요. 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구간, 지금 며칠 동안 상승인데 아직 그 상승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아직 10년물 채권금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채권금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 뭐 여러 군데 많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가 뭐한 70불 혹은 80불까지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다시 어쩌면 채권금리가 지금 1.75% 저번에 났던 그 고점을 지나서 그뭐한 1.8, 2%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황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 밈스탁, 이제 AMC나 무슨 게임스탁 같은 종목들이 왜 이렇게 빨리 상승하는지, 그 헤지펀드의 숏 스퀴즈라는 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 전망치 플러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관심 가져야 하는 종목, 말씀드렸던 XOP 같은 것, 그리고 플러스 이제 채권금리까지도 향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